예, 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 15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무 상태표입니다. 보기 1번.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 자산은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거 틀렸죠? 금융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답이 1번입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구분한다. 맞고요.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4번 재무상태표는 정부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으로 나열된 것은? 밑줄 친 부분은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답 2번이네요. 예. 자, 1번은 재화구요. 지금 이 내용이 재화와 채권을 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 3번도 재화고, 예. 4번에 건물은 재화고요. 예, 임차 보증금은 예, 채권이죠. 예, 채권만 해당되는 걸 골라야 되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시 적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예, 적합법이라 하면 예, 시가가 하락을 쭉 해서 장부 금액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하죠. 원래 시가는 장부 금액보다 높습니다. 자, 그럴 때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시가로 조정한다라는 게 적합법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이거 팔린 걸로 처리하는 거죠.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그 원인이 외부 환경의 영향이고, 기업 자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므로 이런 경우 팔린 걸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회복된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해서 매출원가에서 이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빼는 거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그 전에 매출원가로 처리했으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3번 정답이네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고 했어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번은 맞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찾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무형자산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이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고요. 장기 미수금은 기타 비동자산이죠.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이죠. 예. 임차 권리금, 광업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상결발비는 비용입니다.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도 3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인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인여금 3개를 암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출발초 있고, 그 다음에 감자차익, 이렇게 있고요.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개를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기 손익.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익과 비용. 거래에서 수익 비용을 찾아내서 보기에 있는 답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달무리는 2월 5일에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증권 1,000주 주당 10,000원 취득하면서 수수료 비용 5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했다.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제 비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날 600주를 1,000주 중에서 600주를 11,000원에 현금 처분하였다. 만 원에 산걸 11,000원에 처분했으므로 이익이 발생됐겠죠. 600주 처분했으니까 600주 곱하기 1,000원 더 받았잖아요. 1,000원. 그러면 6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게 거래의 끝입니다. 보기에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이 거래에서 단기 순이익과 관계되는 걸 찾으려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겁니다. 60만 원에서 50을 뺀다. 따라서 10만 원. 10만 원 단기 순이익이 증가됩니다. 6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비유동부채 네 가지 아시면 되는데,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유동부채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네, 미지급 임차료를 하면, 결산 시까지 발생된 임차료가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에서 지급하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미지급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으니까요.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게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의 과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기 때문에 이게 부채 증가잖아요. 예. 부채 증가돼야 되는데 부채 증가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 과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용의 과소, 과소, 비용의 과소 계산. 그다음에 부채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부채 과소 계산 이렇게 됩니다. 비용의 과소는 단기 순이익의 과대를 가져오고요. 얘는 자본의 과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원가 총액이 감소하는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 자, 이거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죠. 변동비. 그래서 아예 조업을 하지 않으면 걔가 0이고요. 조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증가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그 변동비가 직접 재료비,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 쓰고 있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중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그걸 고르시면 돼요. 보기 1번,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수당. 영업사원이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고, 제조하고 관계가 없죠.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 고정비라고 했습니다. 예.
생산직 관리자에게 대한 상여금. 상여금은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건데요. 관리자에게 인센티브가 나간 거는 뭐 작업을 더 많이 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준고정비, 계단원가라고 말하는 준고정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4번이 정답이겠네요. 원재료 투입비용입니까? 예, 조립비가 됨으로. 예. 10번 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80만원 증가했다. 또한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비율이 1대 2대 3이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자, 문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직접 재료비이므로, 제공품 계정이 생각나시면 되겠네요. 제공품 계정이. 제공품 계정. T자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기초자리죠. 기초제공품. 얘가 0이라고 넣으면 돼요. 양자의 차이, 이게 기말제공품 자리죠. 이 둘의 차이를 80을 만들면 됩니다. 둘의 차이를 80.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된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만원어치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80만원어치 완성 못하고. 둘을 합치면 180이죠. 자, 기초제공품이 없 라고 해야 돼요. 기말 제공품이 80 하려면 양자의 차이를 80 만들면 돼요. 이 자리가 뭐예요?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즉,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180이 돼야 되겠죠. 맞아야 되니까. 이거 왼쪽 차변 거두개 더하고 대변 거두개 더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직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 얘네들에 대해서 비율이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비용의 비율이 1대 2대 3이라고 했어요. 전체 금액은 180이고. 그러면 180만 원. 곱하기 직접 재료비 거 얼마냐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되죠. 180을 1대 2대 3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 세 개를 다 분모에다 쓰고 그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게 1이니까 1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80만 원, 이게 6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세개 합치면 6이니까 6, 3, 18에서 30만 원 돼요.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품목은? 네,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죠. 자, 정답 4번입니다. 비행기를 대량 생산하진 않잖아요. 이거 소량 생산하는 거고. 네, 답품종, 예, 소량 생산에 적용되는 거는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죠? 개별원가 계산의 항목 한번 다시 해볼까요? 건설, 조선, 그 다음에 항공, 비행기 항공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주문에 의한 가구, 뭐 기계 이런 것들 외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번입니다. 제조 간접비와 관련한 자료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박스의 자료를 보죠.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은 2,500만 원,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 실제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 150만 원. 이거는 금방 답을 구하겠네요. 예. 실제 발생된 건 500만 원인데 예상에서 배부한 게 실제보다 150 적게 배부했다 이런 말이니까 무슨 공식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고 이 차이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빼면 되잖아요. 과소 배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정 배부액이 실제보다 과소 배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150을 200 2,500만 원에서 15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350이죠. 2,350만 원이 예상 배부한 겁니다. 그게 실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150만 원 적게 배부한 거죠.
다음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과세 고르라는 거죠. 재화의 수입 맞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이거 맞고.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의 부산 공급. 이게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해야지 과세잖아요. 예. 없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의 부산 공급은 이게 공급으로 보지 않죠. 이게 공급이 아니어야 해. 공급이 아니니까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가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이거 면세잖아요, 면세. 답이 그러면 두 개네요, 예. 1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가나.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 거죠. 아,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예, 과세 공급가액. 그다음에 혹시 수출한 저하고 관계된 게 있다. 영세 공급가액. 이렇게 신고세 이루어져 있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고 그 외에 매출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이게 과세표준에 속하는 거죠. 예. 영세 쪽은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0% 하는 거잖아요. 과세표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과세표준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영세하고 관계되는 과세표준이고요. 영세율 부분입니다. 예, 영세가 있으면 영세율 공급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과세 공급가액을 합쳐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얘만 알아내면 돼요. 예, 과세 공급가액만. 이거 없으면 곧바로 이게 정답이고. 근데 보기 보니까 이거 정답일 리는 없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매입한 거 620만 원이고 이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급가액이 제시되어 있어요. 납부세액은 27만 원이다. 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였다? 납부세액이니까 이게 납부세액이라는 게 자체가 매출세액에서 빼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네, 그럼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어요. 현재 납부세금 주어져 있고, 매입세액 계산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 매출세액을 구하죠. 매출세액 구하고, 이 매출세액은 해당되는 공급가액이 10%니까, 이 매출세액을 가지고 과세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리가 됐죠.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매출세액을 구하자 이거죠. 매출세액을.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세액 놔두고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 플러스 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한번 구해보죠. 62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예, 공제가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620에서 예, 40만 원을 빼요. 620에서 40만 원을 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10%가 예, 공제받을 수 있는 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죠. 우리가 이 매출세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얘를 갖다 이렇게 넘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매출세액은 27만 원에다가 27만 원 예. 27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620만 원 중에서 빼기 40만 원 곱하기 10% 40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잖아요. 이거 한 번에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10%씩 해가지고 62만 원 빼기 4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더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85만 원이 나옵니다. 85만 원. 그 매출세액 85만 원을 구했어요.
매출세액 85만 구했습니다. 그럼 이 매출세액을 가지고 과세 공급가액만 구하면 전체 총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출세액이라는 게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이 매출세액은 과세 공급가액에다가 이 과세 공급가액에다 곱하기 10%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5만 원. 이게 매출세액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85만 원 나누기 이게 10%니까 10% 하면 되겠네요. 예, 85만 원 나누기 10%. 그러면 과세 공급가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50이 나오면 되겠죠. 예. 850에다 10% 하면 85만 원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850 됐어요. 네, 850 됐습니다. 그러면 850만 원에다가 150을 더해요. 850 플러스 15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그 3억을 내오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가?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